한국 대통령이 186cm에 얼굴은 정우성이고 북한 넘버원은 왠지 슬기로운 의사생활할 것 같은 슬림한 스타일에 올백도 잘 어울리고 처음에 강철비 2를 접했을 때는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나를 오징어로 만들까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람 후에는 이 영화 속 국제정세와 국가 간의 입장 설정이 지독하게 현실 반영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잠깐 쉬었다. 시기는 뭐하십니까? 북한은 핵을 버리기 전 평화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에게 바라는 입장이고 수교 협정 안 하면 핵도 못 깨겁니다. 미국은 핵부터 버려야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And then you and I are gonna make a lot of money together. 당연히 양국은 양보할 생각이 없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북핵을 빼앗을 힘도 미국의 말에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 I'm the only thing keeping you and your fucking people alive. 새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한경재 대통령은 누구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라. 기캄 다 좋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발! 스켈모버!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날 밤 북한군의 요주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세 번 모시겠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결렬시키고 북핵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혁개방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사실 그를 막대한 돈으로 매수한 것은 바로 일본. 일본 아들한테 억벌 받았어. 딱 이 부분이 얼마 전 공개된 예고편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역시 일본이 배후 세력에 있었네 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조국을 지키는 인민군대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북한 장교는 이후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을 위해 중일전쟁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6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일본한테 받았는데 오히려 중국을 왜 지켜주겠다는 것인지. 그럼 이 장교는 북한 넘버원의 뒤통수를 일본한테 받은 돈으로 한번 치고 그리고 일본의 뒤통수를 중국한테 받은 돈으로 한번더 치는 쌍통수를 시전한 것인지. 예고편에서 미처 공개되지 않은 이 부분 영화 속에서 상당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70년 수치의 관계인 중국을 배제해서 이계등입니다. 야, 초급자! 여기까지만 봐도 현실에서 평화협정 전까지 실제로 중재자의 위치에만 있었던 한국의 모습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 포기를 두고 보상 방안에 대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모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은 멀리하고 미국이랑만 친해지고 싶은 일본. 나는 미국도 일본도 다 싫어하는 중국까지 영화의 극적인 스토리를 위한 상황과 맥락을 배제하고 보면 누구나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강철비2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항상 웃고 악수만 할 것 같은 정상들의 가감 없는 대화. They want nothing more to do than to blow the fuck out of your stupid little fucking country. 이러더라! 새 캐릭터가 함께 납치되며 생긴 약간의 웃음 포인트들. 자유 이용권을 준다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here? Where's ketchup?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He says they are soldiers, not terrorists. You speak English? Why not? 현실보다 더욱 무서운 상황들도 펼쳐지며 다소 정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영화에서 기대 이상의 잠수함 전투 액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도는 됐었냐? 평화협정이 박수 눈앞에 있었어. Your country fired an ICBM my country! 결론적으로 어린이 드라마 검정고무신에 빗대어 보자면 기영이의 형, 친구, 형의 친구 같은 반 여자애한테 둘러싸여 고생하는 기영이 같은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석 감독님이 변호인 그리고 강철비 1편과는 상당히 다른 결의 영화를 탄생시키려 한 것 같고 그 도전을 영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작 강철비 1편에서 합을 맞춘 정우성, 곽도원 배우가 정반대의 진영에서 만난 것 그리고 연기 변신에 성공한 유연석 배우까지 더해져 배우들의 연기 대결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고전 지지율을 올리려고 기획하는 거 아닙니까? 강철비2는 7월 29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